네, 저희 경서도 소리포럼은 은평구 불광동에 위치해 있고요. 서울 경기 지역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 내려오는 전통 그 성악예술을 체계적으로 전승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학술적으로 연구하고 또 공연 콘텐츠로 기획하며 강의 등을 통해서 이렇게 보급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전문 예술 단체입니다. 2002년도에 창립되었습니다. 저희가 참여한 지역문화 프로젝트는요, 그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 성악예술로 특히 그 민간에서 유행했던 잡가, 그러니까 긴 사설을 가진 노래들 가운데 잡잡가라는 좀 버려지고 소외받은 그런 종목이 있는데 이 잡잡가의 예술을 널리 보급하고 또 알릴 목적으로 기획하였습니다. 다만 잡잡가라는 장르 자체가 널리 알려지지 않은 데다 또 전승 위기에 처해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안정적인 전승, 그리고 대중적인 활성화 두 가지를 모두 고민하여 콘텐츠에 반영하는 그런 방식의 그 프로젝트를 구상했고요. 잡가는 노래 가운데 긴 사설을 가진 노래들을 묶는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 묶음에 있는 장르가 잡가라는 장르인데 잡잡가는 이 작가들에 비해서 다소 속되고 노골적이고 직설적인 어떤 사설과 음악적으로 조금은 좀 천한 음악, 예전으로 말하면 무속계통의 음악을 쓴 노래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묶어서 표현하는 것을 잡잡가라고 합니다. 그 100여 년 전에 태어난 이 잡잡가는요, 그 당시의 음악, 사상 철학 기준에서 보면 상당히 이단아적인 음악이었습니다. 사설도 그렇고 음악적인 어떤 특징도 그렇고 지향하는 바 그리고 소재도 마찬가지였어요. 이 잡잡가의 소재는 여성적인 부분들이 많이 개입이 돼 있습니다. 페미니즘을 얘기하던가 자유연애죠. 또는 여성의 놀이계, 폐물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노래 말로 많이 들여왔고요. 그리고 또 계몽. 뭐, 한글을 쓰자던가 또는 담배를 피지 말자던가 이런 계몽적인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는 노래였습니다.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당시 이 음악은 예술인과 대중에 의해서 철저하게 버림을 받았습니다. 유교적인 관념사회 또는 그런 생각이 많이 지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버림을 받았는데 이제 21세기가 되어서는 그러한 그 전통적인 노래 또는 가창 방식은 더 이상 대중들에게 매력적인 요소가 될수 없고 어필할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이 잡잡가는 그렇게 어필이 가능하고 현대적인 감성과 만날 수 있는 지점이 많다라는 것을 저희가 찾아낸 거죠. 사설도 그렇고 음악적인 특성, 특히 다양한 음악 또는 장르와 쉽게 결합할 수 있고 융합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융통성 있는 음악이 잡잡가라는 것을 저희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 작업을 시작했습니다. 그 작가가 대중화하는데 가장 큰 장애는 어떤 단출한 매우 소박한 악기 구성, 즉 장고 하나에 의지하는 가창 방식의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로 전통 악기를 다양하게 확장해서 뭔가 변화를 주는 방식을 하나 채택했고요. 두 번째 방식은 서양 악기와의 어떤 콜라보를 통해서 뭔가 방식의 변화를 또 추구했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아예 다른 장르, 즉 춤을 개입시켜가지고서 좀더 화려한 방식으로 잡잡가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이제 변화를 주었습니다. 특히 음악을 창작하거나 편곡할 때 있어서 전통 개념의 박이나 장단을 건드려서 조금은 손보는 작업이 필요한데요. 이러한 작업은 그 요즘 젊은 예술인들이 퓨전이나 창작 작업을 할때 많이 시도하는 방식이어서 그 젊은 분들이 참여할 경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. 그런데 문제는 이 잡잡가를 전승하고 계승하고 계시는 분들, 그리고 이 작업에 참여하신 분들이 중장년 예술인들이고 이분들은 계속해서 원래 방식대로 장고에 맞춰서 부르는 것을 철칙으로 하고 수십 년을 배우신 분들이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생각을 깨트리는 게 가장 힘들었어요. 그게 가장 힘들었고, 두 번째는 그 작업을 무대로 올렸을 때, 이 선생님들이 현대적인 음악에 맞는 발림,
저희가 그래서 움직임이라고 하는데 그것으로 또 표현해 낼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설득시키는 게 가장 어려웠습니다.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 보면 한 두 달 이상 그 발림을 익히는데 허비를 했다고 해야 되나요? 그런데 다행히 그 작업이 끝날 때쯤에는 이제 선생님들께서도 만족해 하셨고 작업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. 결국 은평의 지역 예술이 안정적으로 또 전승되면서 나아가 대중화를 통해 알려지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것이 정말 저희가 바라는 바대로 실현이 된다면 결국 그것은 은평의 그 예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서울 나아가서는 전국에 알리는 그런 어떤 효과도 있을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은평 문화 발전에 충분히 기여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사실 이번에 이 작업에 참여하면서 제가 한 가지 놀란 게 은평에 정말 은평 문화를 사랑하는 예술단체가 이렇게 많구나, 예술인들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. 그런데 국악 분야의 경우 타 분야와의 협업이라던가 또는 교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더불어 느끼기도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 이 작업에 참여하면서 저희 예술단체에게 가능성이라면 또 가능성이라는 게 다른 예술단체와 협업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또는 기회를 엿봤다. 그러나 다만 그것이 코로나19 때문에 직접적으로 교류하지 못했지만 앞으로 그들의 예술을 좀 더 가까이서 지켜보고 또 기회가 되면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회를 많이 높여놨다. 이런 것을 이번에 지역문화 프로젝트를 통해서 좀 알 수가 있었습니다. 바꾸어 말하면 우리 단체가 그동안 은평 지역의 예술인들과 교류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게을렀다, 아니하게 뭐 참여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들도 이번에 갖게 돼서 이 프로젝트가 단순히 예술품 콘텐츠가 어땠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성과보다도 우리가 국악 분야가 다른 뭐 뮤지컬이나 연극 이런 분야와 어떤 협업하는 형태로 해서 은평 지역의 발전, 문화 발전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가능성을 좀 엿본 게 가장 큰 소득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더불어 이번에 지역문화 프로젝트에 참여하여서 이렇게 다양한 그 예술인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은평문화재단 측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